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러스 오디오에서 네. 제작이 되는 릴리언 멀티스테이지 아날로그 페이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월러스 오디오의 신제품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악기 최대 규모 악기 박람회인 남쇼에서 전 세계 많은 악기 매체와 미디어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텐데 이 두 모델 역시 선풍적인 인기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아니 뭐 자기네 회사는 뭐 다 뭐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아니 근데 실제로 남쇼에서 이 유독 이 월러스 왜냐면 남쇼에 모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뮤지션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사운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에 열광하기 마련이죠. 네, 맞아요. 월러스는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캐치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신제품 라인업의 핵심 모델이라고 하네요. 릴리언은 네. 월러스 오디오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페이저. 아 실제로 월러스 오디오에서 페이저가 없었나 봐요. 네 없었어요. 페이저 페달입니다. 멀티스테이지 아날로그 페이저 페달 릴리언은 월러스 오디오의 탑 히트작 코러스 페달인 줄리아의 블렌딩 모드와 같은 컨셉의 드라이 페이지 그리고 비브라토 시그널 믹스 시스템과 두 개의 페이저 보이싱을 선택할 수 있는 스테이지 토글 스위치가 장착된 100% 올 아날로그 페달이라고 하네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페이저 톤을 릴리언 페달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트 페이지 효과의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위드 페이지 효과의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피드백 피드백을 조절을 하는 노브고요. 여기 보시면 DPV가 있습니다. 드라이 페이지 시프트 비브라토 이렇게 세 개의 모드로 되어 있는데 시그널을 원하는 대로 믹스할 수 있는 노브라고 하네요. 네. 12시 위치에서는 드라이 시그널과 페이지 시그널이 50%씩 믹스된 전통적인 페이지 효과. V쪽으로 가게 되면 100% 돌리면 페이지 효과가 극대화된 비브라토 톤을 내어준다라고 하네요. 보시면 여기 스테이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6이랑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효과의 보이싱을 선택하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4는 따뜻하고 타이트한 페이징 사운드, 6은 복잡하게 필터링된 페이지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월러스 오디오 페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죠. 스마트 모멘터리 바이패스 스위치라고 해서 페달이 오프인 상태더라도 온오프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홀드를 하고 있으면은 이펙트가 순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하죠. 그 월러스가 참 이런 거 잘해요. 그렇죠. 그죠. 그 옛날에 그 ARP87 네네. 아 아니다. 패덤이고요. 패덤. 패덤에서도 저희가 같은 동급에서 그 가격대에 뭐시 이런 기능까지 그쵸. 넣었어? 하면서 굉장히 감탄했었는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사실 월러스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예, 저만의 또 약간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면 고정관념이고 이제 편견이면 편견인데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싼 페달이 나왔는데 월러스보다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월러스는 이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너네들이 뭐 부티크인지 하이엔드인지 내 알 바 아니고 했는데 월러스만큼 안 나오면 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간 그리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색안경일 수도 있는데 비싼 악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농담들도 저희 많이 했었어요. 기타 사운드가 어디서 완성되냐, 바디냐, 픽업이냐, 헤드에서 나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브랜드에 따라서 기타 소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월러스 같은 경우는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괜찮은데 소리가 괜찮을까라고 걱정될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운드 역시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이 한번 만져보죠. 네. 뭐냐면은 좀 많이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토그를 네. 4로 바꿔볼게요. 네. 요즘 나오는 이펙터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 자꾸 드냐면 마스터링 된 음반 사운드가 자꾸 연상이 돼요. 뭐냐면은 약간 컴프감도 있는 것 같고 정리를 되게 잘하죠. 그렇죠. 굉장히 이 다른 이펙터랑 물렸을 때 어떤 궁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독으로 이 릴리언을 들었을 때 정말 완성된 페이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상기 페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정말 불과 사실 이제는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늘 말하는 10년 전 딱 10년 전 네. 그때 페달들 보면 특히 위상계 같은 경우는 형님이랑 저랑 늘 말했던 거 걸면 어떤 애들은 너무 커지고 어떤 애들은 작아지고 막 이게 막 들쭉날쭉해요. 쓰긴 써야겠고 근데 뭐 어떤 애는 튀어나오니까 네. 내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뭐 하고 어떤 애는 이제 들어가니까 이 새끼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썼는데 요즘은 진짜 특히 이제 팩트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점수가 이제 기타함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숙제이기도 하고 근데 특히나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격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이펙터들이 완성도가 워낙 높고 저희가 이제 점수를 단순하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들잖아요. 이렇게 기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로 가격도 똑같이 와 이 가격에 이걸 사야 돼 할 정도로 너무 비싸진 게 사실인데 월러스 같은 경우는 지키죠. 마지노선을 잘 지키고 있죠. 선을 지키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하죠. 저는 요 사운드가 궁금해요. 비브라토를 한번 네. 죄송합니다. 비브라토를 만들어 볼게요. 레이트를 좀 더 주어가지고 네. 어떻게 날까요? 멋있죠? 네네. 저희가 더 줘볼게요 레이트를. 네. 많이 더 많이 꼴랑꼴랑거리겠죠? 네. 아, 이거 너무 이쁘다.
동일한 세팅에서 저희가 스테이지 토그를 6으로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좀 이런 거보다는 좀 드라이브 물려가지고 네. 약간 좀 좋네요. 이 편이 방영될 때쯤이면 아마 추위가 거의 가셨다. 오늘도 네. 별로 안 추웠잖아요. 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봄과 함께 여러분들 호흡기로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가 같이 타고들고 있죠. 네. 이런 날씨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아니었나. 진짜 봄이네요. 그렇죠. 아지랑이가 그냥 싹 올라오면서 네. 멋있는 색깔도 이쁩니다. 네.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릴리언 멀티스테이지 아날로그 페이지에 대한 한 줄 평. 네. 제 한 줄 평 드릴게요. 올로스 오디오는 언제나 합리적이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가격대와 좋은 성능, 좋은 소리. 그리고 저도 실제로 올로스 오디오 제품을 몇 개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 전에 일단 고민이 없어요. 왜? 소리는 일단 입증이 이미 됐으니까. 네. 특히나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월러스에서 정말 발군의 힘을 발휘했던 패덤이라던가 ARP87 같은 경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쵸? 페달이었죠. 줄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사기 전에 아니면 누군가가 산다고 했을 때 추천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해줄 수 있는 페달이에요. 뭐 그 이후에 성향이 바뀐다거나 뭐 좀 그렇게 했을 때는 있지만 사실 패덤이랑 ARP87은 성향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쵸. 그냥 소리가 좋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네. 페달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더 비싼 기어를 쓰겠다 안 쓰겠다의 기조에서 고민하는 네. 것뿐인 거지 뭐 정말 필요한데 나는 뭐 그렇게 가격대 중요하지 않아. 소리 이 정도 나오면 됐지 뭐.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서는 최고의 페달이 아닌가.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신인상, 인기상, 주연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페이지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어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어필하고 뮤지션들한테도 크게 어필할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5 역시나 9.5짜리죠 그냥. 네. 무조건 이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언제나 저희한테 뮤지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감사한 회사죠. 네. 멋진 사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워낙 완성도가 높은 사운드를 보여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디자인은 덤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네.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신 모델을 리뷰를 해볼 텐데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